자, 오늘은 이 잔대예요. 그래서 딱지요. 이 딱지를 깨끗이 씻어서 내가 그 딱지 씻는 방법도 다른 거하고 틀려요. 이거는 정말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 방법도 다 올려놨는데요. 이제 물론 뭐 그런 거 씻힌 걸그 세척하는 걸 그런 거를 그 유튜브 올리면 구독자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지만 한 분이라도 보시고 도움이 되시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깨끗이 치워놓은 걸 가지고 이것을 오늘은 뭘 하느냐면 딱지 전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잔대 전갈을 하죠. 잔대 전갈을 하는데 이걸 다 껍질을 다 벗길 수는 안 벗겨도 돼요. 깨끗이 했으니까 오히려 껍질이 더 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칼 등으로, 물론 칼 날로 해도 돼요. 근데 칼 등으로 대충 하는데, 요런 거, 요런 데는 떼어내고, 요런 것도 떼어내고, 요런 데다 들어있어요.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런 거는 이렇게. 그리고 구멍 난 거예요. 여기다 넣고, 물 넣고, 씻어요. 이렇게 물기를 빼서 물기를 다 빼주셔야 돼요. 밥솥이에요. 그냥 일반 밥솥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일반 밥솥이에요. 일반 밥솥에다가 쟁이세요. 여기에다가 꿀이나 조청을 부으세요. 많이 안 부셔도 돼요. 이렇게 꿀을 묻혀주세요. 조청을 묻혀주세요. 이제 뚜껑을 덮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꿀이나 조청은 조금만 부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취사를 눌러놓으면 수분이 나와요. 근데 이건 쓰지가 않거든요. 이 딱지는, 이 잔대는 쓰지가 않으니까 조금만 해서 부수시면 됩니다. 취사를 눌러놓으세요. 취사를 눌러놨다가 보온으로 올라가면 다시 또 취사를 누르시고 하고 나중에는 그래, 이따 보게요. 이제 취사해서 이제 밥을 했다면 밥된 것처럼 한번 끓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꿀하고 이거 조청하고 안 묻은 데를 이렇게 묻혀서 다시 넣고 또 취사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두번 취사를 눌러놨다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열어놓고 취사를 누르세요. 이게 올라가네요. 취사가 이제 보온으로 올라가 보네요. 또 이따 식으면 다시 또 취사를 올리면 돼요. 누르면 돼요. 이제 됐어. 쫄깃쫄깃해 보이네요. 그렇지. 해서 넣어볼까? 먹어볼란가? 며느리. 쫄깃쫄깃 맛있지? 네. 이제 이거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포장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할수 있는데 이렇게 나는 그냥 여기다 넣을 거야. 이렇게 넣어서.
이거 하나씩 꺼내 먹으면 되지. 안 그래? 그죠. 계속해서 네. 치사 누르고 치사 누르고 했어. 그리고 나서 조금 열어놓고 또 치사 눌렀어. 수분도 날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구만. 이제 냄비에다 하면 이걸 자꾸 젖어주고 옆에서 봐줘야 되잖아. 네. 안 그래. 안 그래, 대기는. 밥솥이 만능이네. 괜히 먹은 거 같네. 응? 그지? 응. 야, 우리 저번에 껍질 다 벗겨갖고 온 거서 압력솥에 해놓으니까 껍질 갖고 온 거 부드러웠어. 네, 촉촉하니 부드러웠고. 이건 껍질을 덜 벗기고 하니까. 좀 맛있어. 이것도 맛있다. 하는 방법이야, 많으니까. 잔대전과를 밥솥 하나로 그냥 깔끔히 끝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 잔대는 누구 어디서 구입하시면 되냐면 지킴이 약초 꼭 거기서 그 전화번호랑 넣어드릴 테니까 구입은 거기서 하십시오. 요즘에 그 잔대 잎을 판매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잔대 잎 사다 장아찌도 담고 나물도 무쳐 드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